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할 얘기는 제가 사실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TV 그 BJ 장기리그를 제가 신청해 놨어요. 나가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해 놨는데 그래서 장기의 역사. 여러분들 몰라. 요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요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초등학교 때 교실에 장기판이 하나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 때 그냥 금방이면 끝나겠지만 그 점심시간 때그 점심시간 때그밥 먹고 시간이 남아 그러면 뭐그 장기 두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그랬었던 뭐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군대에서 군대 생활관에서 정말 할거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딱히 안 땡길 때, 그럴 때 그냥 나보고 그 뭐냐 뭐 김승우 상병님 장기 드시지 마입니다 하면 장기나 두고 뭐그 정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이제 그 현우는 모르는 얘기겠지만 내가 군병원에 한세 달을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 군복무 그세 달을 입원을 해 있는 동안 그 장기하고 오목하고 굉장히 많이 뒀었어요. 물론 어릴 때 집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장기라는 장르의 게임은 한국어로는 장기, 그리고 그 중국어로도 그 부르는 게 있고 일본어도 부르는 게 있고 영어로 체스라고 하죠. 영어로 체스라고 하는 게 장기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해요. 물론 체스라고 이 장기처럼 똑같이 그판 위에 말 놓고 하는 보드게임은 있는데, 약간 룰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인도에는 차투랑가라고 있어요. 그렇고, 뭐냐, 장기 룰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별로 세부적인 룰이 살짝 달라도 이 국제 경기 룰이 있어가지고 그 장기를 둘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바둑은 할수 있어. 근데 장기는 이게 안 된대요. 장기는 국제 대회가 그래서 없어요. 그렇고 그 뭐냐? 그리고 이 장기는 이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나무판 위에서 보는 초안지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나라 고조에 전한 고조에 고조하고 그 초나라의 항우, 그러니까 그 진시황 시대가 망한 이후에 그 서로 남북 대결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두고 나온 이 보드게임이 바로 장기예요. 어떻게 보면 체스, 그리고 중국어로는 샹치라 불러요. 중국어로는 샹치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쇼기라 부르는 게임이 있고 태국은 막룩이라 부르는 게임이 있어요. 다만 조금씩 룰은 달라요. 이 게임들은 모두 그 고대 인도에서 그 차투랑가라는 그 장기가 있어요. 거기서 유래돼서 각 국가로 퍼지면서 그 뭐냐 각 문화권에 그 맞게끔 룰이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전략 보드 게임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조상 인도의 전략 보드 게임 차투랑가가 있어요. 그
차투랑가는 2인용 게임이고요. 인도는 4인용 게임도 있어요. 차투라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게임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인도가 서기 6세기에 그 인도가 그때 인도 역사가 그때 굽타라는 왕조 시대였어요. 굽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굽타 왕조에서 유행하다가 이제 서쪽에 있던 그 페르시아 사산 왕조로 넘어가게 돼요.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샤트란지라는 이름으로 이 스포츠가 바뀌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스포츠 종목이죠.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로 이네 발로 선 판때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판이 이름이 된 거야, 샤트란지가. 그래서 영어 단어인 그 영어 단어인 차투랑가를 검색을 하면요, 단어의 의미를 몸으로 표현한 듯한 요가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뭐 뭐냐, 인도에서 차투랑가라는 그 장기가 비단길을 타고 중국으로 넘어온 거야. 중국으로는 당연히, 인도에서 중국 갈 때는 당연히 비단길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비단길 타고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이 게임을 약간 중국화 하자니 생각난 게 초안지야.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이 흐르고 로컬라이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장기로 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현대 바둑이 한중일 사이에 규칙 차이가 좀 있어도 대국은 할수 있지만, 장기는 완전히 다른 종목으로 분화가 되는 바람에 국가 간의 대국이 안 돼요. 근데 체스는 대국이 돼요. 왜냐면 체스는 전 세계로 또 퍼졌기 때문에, 유럽으로 간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국어로는 샹치라 부르지만, 우리는 일단은 한국식 룰을 따르는 한국 장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컨셉은요, 상대방의 보스, 왕, 킹 잡는 거예요. 보통 이 전략 보드 게임이 그런 거죠. 그 뭐시냐, 그 여러분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상대방의 기지들을 모두 파괴해야지 기본적으로 그 커스텀 플레이는 이기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 레더전은 그 본진 파괴하는 거. 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로 승패를 가르고요. 그 말들에 따라서 그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뭐 근데 요즘은 이 장기판을 응용해가지고 그 장기 알까기가 좀그 유행을 하고 있긴 하죠. 네, 유행한 적 있죠. 그 뭐냐, 코미디언 최양락 씨에 의해서 그 알까기라는 종목이 생겨났죠.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룰은 게임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식 장기는요, 현재 외국에서는 코리안 체스라고 불러요. 다만 그 해외에서는 중국의 샹치하고 같은 기물을 쓰기 때문에 그 한국의 로컬 규칙으로만 따로 한국식, 중국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한국의 장기하고 중국의 샹치하고 구분되는 룰이 있다면요, 한국 장기는요, 시작부터 바로 치고받을 수 있는 빠른 게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순 때는 상대를 서로 공격 못 하잖아요. 첫순 때는 서로 공격 못 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몇칸 이상 떨어져 있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턴부터 상대를 잡을 순 없어요. 한턴 이상 하고 나서 해야 돼. 근데 이제 중국의 샹치하고 한국의 장기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중국의 샹치에는요, 판이 좀 커요. 판이 좀 커서 그 판, 그러니까 이
약간 경기 하나를 크게 보는 거예요. 경기 하나를 크게 봐가지고 강을 도와하면서 수비하고 공격을 생각을 하면서 진을 짜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장기는 그냥 서로 진영이 코앞에 왔다 있고 시작부터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공격하고 막 그 공격하고 수비하고 방어하고 막그 상대 말 먹고 막그 난리를 치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초보들의 대국에서도 그 정말 2순, 3순 정도면 한 2턴, 3턴 정도만 들어가면 그 적과 아군의 진영이 그냥 뒤집혀요. 막 적진에 있어야 될 적의 말이 막 우리 아군 진영에 막와 있고 우리 아군의 말들이 막 적진에 막가 있기도 하고 아주 그냥 순식간에 막 넘어갈 수가 있죠. 그 컴퓨터로도 장기를 둘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장기도사 그일다 어떤 분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수시로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장기도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체험판을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도사는 업데이트를 받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려면 유료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뭐 넷맵을 M게임, 뭐 한게임, 피망 뭐 이런 데 가서 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따가 한번 그 장기 대국으로 오랜만에 다시 해보려고 그 넷마블 계정을 제가 다시 살렸어요. 그동안 안 하고 있던 넷마블 계정을 살렸어.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는 사단법인 대한장기협회가 있어요. 하지만 운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재정 문제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최근 몇년 동안은 장기협회가 장기 대회를 주최하지도 못하고 있대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장기가 들어온 시대는 특정 짓기는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게 장기 말에서 자 이제 그 홍팀하고 녹팀하고 그 빨간 팀하고 녹색 팀하고 그 해당하는 말의 이름이 그 초나라하고 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도입된 걸로 봐서는 아마 삼국 시대 이후로 추정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 전환이 대륙을 통일한 이후 그 한신이라는 장군이 유방에게 잡혀간 이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신이 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교도관을 통해서 퍼뜨렸다는 설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고려시대 선박 마도 3호선에서 침몰했다가 발견된 장기용 조약돌이 있어요. 여기서는 초나 한이 아니고 장군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기가 들어왔을 때는 중국의 그 샹치하고 룰이 비슷했는데 그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룰이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이 됐어요. 한국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장기의 규정이 그 장기 룰이 그 중국의 샹치가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엔 그대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한국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샹치보다도 한국식 장기가 더 공격적인 경기가 돼요. 장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있다는 점은 바둑하고 비슷한 시기에 장기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쪽을 그 접는 장기판 있잖아요. 바둑판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삼국사기는 어떻게 추측을 할수 있냐면 고려 거란 전쟁 때 강조가 통주성 전투에서 그 뭐냐 요나라 성종의 그 부대를 약간 얕잡아 보고 중간에 부관인 이연운하고 그 바둑을 두다가 패했다는 기록이 있죠. 장기요? 조금 뭐냐
기본적인 룰은 다 알고, 그, 뭐냐, 좀, 어느 정도 뒀던 실력 정도는 있어요. 그래도 몇번 이겨는 보고. 아, 물론 승률이 좋진 않아요. 하여간, 조선시대에는 변형식 장기로 해가지고 광상희라는 스포츠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조선시대 기준으로 굉장히 독자적인 룰들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한나라의 말은 해서로 표기를 하고, 그 초나라의 말은 초서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 초팀하고 한팀하고, 이 글씨체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성격의 말인데, 그, 표기하는 글씨가 달라요. 초팀하고 한팀하고. 그래서, 그, 초서는 초나라의 서체가 아니고, 풀초자를 쓴 초서예요. 그래서,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조금, 그, 뭐냐, 한나라 팀의 말이 아니고서는, 어? 저 글씨체는 뭐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장기는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 시작부터 쫄병들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쫄병들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그, 뭐냐, 서로 한 턴씩 두고 나면, 두 턴째가 되자마자, 그,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상대팀의 말을 잡아먹을 수 있는 데스매치를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턴 두고 나면 두 번째 턴부터는 이제 서로 니 죽고 나 죽자야. 그리고 상위 기물들 있죠? 그, 여기서 상위 기물의 기준은 차포바상. 그런 규칙들이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빠르면 두 턴이나 세 턴부터 장군을 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게임판 끝에서 끝까지 막 차하고 포하고 막 그냥 죽어라 날아다니는 아주 그냥 그 기동력 전투가 벌어지기도 해요. 일단은 규칙적으로는 쫄병부터도 그첫 순부터 좌우 이동을 사용해서 상위 기물을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동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격과 수비가 좀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한하고 초는 그 지름이 4cm예요. 그리고 차포마상은 두칸 이상 이동하는 상위 기물들. 그리고 지름이 3cm이고요. 그리고 그 쫄병하고 산은 지름이 2cm.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장기를 두는 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나라가 먼저 시작해요. 초나라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시작해요. 서로 한 턴씩 주고받으면서 두는 거예요. 단 한나라 팀의 경우는 그 뭐냐 실력이 좀더 우세한 사람이 한나라를 두거든요. 왜냐면 초나라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의 경우는 한나라 팀이 특정 기물을 떼어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접장기라고 해가지고 핸디캡 매치예요. 핸디캡 매치는 뭐차 하나 떼고 한다, 뭐포 하나 떼고 한다, 뭐 이런 거. 이럴 경우는 이 핸디캡이 적용되는 한나라가 먼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이긴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실력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한나라를 잡아요. 근데 가끔은 연장자가 한나라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장자가 먼저 두시게 하면서 양보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그 연장자가 한나라를 잡을 경우는 만약에 어린 선수가 실력이 뛰어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한나라가 먼저 두는 경우는 있어요. 단 정식 장기 대회에서는 공평한 대국을 위해서 실력과 연령 이런 거싹다 무시하고 장기판 위에 복주머니 두 개를 놔요. 그리고 양 대국자가 나눠서 하나씩 갖고
그 추첨을 해요. 뽑아요. 여기서 복주머니에서 나온 대로 편을 잡아요. 초나라가 나오면 초나라로 장기를 두고, 한나라가 나오면 한나라로 장기를 두는 거야. 자, 그리고 자기가 뽑은 카드를 그 시청자들한테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진을 해요. 포진은 한나라가 먼저예요. 포진은 한나라가 먼저. 자, 그렇구요. 일단은 핵마법. 말들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은 보스, 킹, 왕말 있죠? 초하고 한. 이거는 궁이라 불러요. 그궁 이외에 왕, 군, 장, 장군, 그리고 장기말에 적혀 있는 대로 그냥 그 초하고 한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은요, 그 제가 장기판에 다시 장기판 그 수직으로 그 평면도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궁성이 있어요. 이 궁성 안에서만 그한 칸씩 움직일 수 있어요. 한 칸씩 움직일 수 있고, 그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 자체가 전투력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대국 과정에서는 그 궁을 들고 손에서 한번 회전시킨 뒤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는 것으로 한 차례를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을 들고 한번 손에서 돌려. 궁 돌리기. 궁 돌리면 그한 차례 쉴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대국에서는 궁을 들어서 그 자기의 궁을 들어서 궁 바깥으로 이탈시키면 그 기권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기권패가 의미가 있대요. 자, 그리고 그궁 양옆에는 선비사, 사가 있죠. 사는 목적은 궁에 대한 방어예요. 방어로만 존재하고 역시 궁 밖으로 나갈 순 없어요. 궁성 밖으로 못 나가요. 그리고 궁과 같은 방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살아있으면 양사, 하나만 있으면 외사, 둘다 죽으면 민궁 상태가 돼요. 막판까지 가면 당연히 양사가 유리하죠. 그리고 그 대기물이 전멸하는 최종 단계까지 가면요, 그 산은 보통 그 경기 초반에 차하고 가치가 비슷해져요. 그래서 중반쯤에 사두 개하고 포 하나를 교환하는 룰을 적용하는 경우도 생겨요. 물론 상대 진영을 붕괴하거나 궁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때 한정해서요. 자, 그리고 그 궁의 옆에 있어주기 때문에 적들의 차나 포, 마, 상까지 이들로부터 궁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사가 없으면 경기 막판에 쫄병한테 궁이 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살을 잘못 운영하면 나중에 그 궁이 피할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경기 운영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체스에서는요,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체스에서의 그 킹을 보호하는 퀸은 능력치가 거의 최상이죠.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뭐냐,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모든 말들을 다 놓고 시작할 때 최고 점수를 줘요. 최고 점수를 주고, 그 뭐냐, 말을 하나 잃을 때마다 그말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만큼을 깎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궁, 왕은 잡히면 당연히 게임에서 지는 거니까, 그 경기에서 지는 거니까 왕은 점수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요. 그 차, 포, 마, 상, 사, 그리고 쫄병. 졸병. 얘네들은 점수를 매겨요, 등급 따라.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거는 역시 차예요. 무려 13점을 주고요. 옛날에는 12점이었는데 전투력이 너무 그 과소평가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13점으로 상향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차는 직선으로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어요. 그선 따라서. 하지만 다른 말을 뛰어넘을 순 없어요. 그리고 궁성 안에 들어갈 경우는 대각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장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말이 바로 이 차예요. 그래서 공격력, 방어력이 있어서 진짜 최강급인데, 공격용으로 잘, 공격형 말이죠, 보통은. 그리고 체스의 룩하고 같은 기능이지만 위상은 훨씬 높아요. 그 체스의 룩 같은 경우는요, 그 포니 길을 다 막고 있어요. 포니 길을 다 막고 있어서 그 그리고 그 포니 오래 살잖아요. 근데 장기는 쫄병이 5개밖에 없고, 그리고 그 쫄병들의 수평 이동이 되기 때문에 차기를 내기가 엄청나게 져서 차의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장기에는 퀸이 없잖아요. 그렇고요. 그 상대가 민궁 상태일 때는 차한 개하고 공격이 가능한 다른 기물 한 개의 조합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물이 궁성 한가운데를 겨냥하게 하고 나머지 자리에 차가 들어가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기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차는 표적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경기가 시작하면요, 초반에 그 포를 갖다가 그 경기 초반부터 그 포를 갖다가 그포그 말을 포 옆에다 갖다 놓고 포를 막그 좌우로 막 뛰어넘게 해가지고 그 시작부터 차를 먹으러 가는 그런 포들이 있어요. 그렇구요. 자, 일단은 이 차는요, 초안지에서 나왔던 한신이 개발한 무기 수레를 모델로 해요. 전차예요. 그 한신이 개발한 전차가 모델이고, 그 팽성대전이 있어요. 팽성대전에서 그 뭐냐, 한신이 개발한 이그 신무기, 이 수레를 모델로 한 덕분에 이 팽성대전은 초왕 항우가 한왕 유방을 이겨요. 격돌로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 차는 어떻게 보면 돌격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가 있어요. 자, 포는 그 다른 상위 기물처럼 그 뒤에 맨 뒷줄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보면 X자가 놓여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보통 X자 표시가 놓여져 있는 자리는 포하고 쫄병을 놓거든요. 포는 하나를 잡으면 7점이 깎여요. 장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말인데, 그 포는 차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같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을 꼭한개한 개만 넘어야 돼요. 한 개를 넘어야만 이동이 가능하고 두 개는 못 넘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말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는데 혼자서는 못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만약에 가고 싶은데 그 앞에
포가 있어요. 포가 있으면 못 넘어가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포끼리는 넘어갈 수가 없고, 포끼리는 서로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 핸디캡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차가 포를 장기판 끝으로 몰고 와서 잡아먹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포는요, 그 원래 그각 기물들이 장기판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력은 달라지는데, 포는 장기판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해야 될 경로에 말이 없으면 전투력은 빵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고요. 그래서 포는 포끼리 서로 뛰어넘거나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특징에 의해서 농포전을 할수 있어요. 농성전을 할수 있어. 그래서 포 하나 한 기를 궁 안에다 박아 넣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포로 장군을 때리는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보통 그 말을 포 옆에다 갖다 놓고 포 하나를 궁 앞에다 배치하는 작전이 굉장히 흔하죠. 이게 바로 면포 작전이에요. 방어용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그 포가 없으면 상대방 포나 차한테 이 뭐냐 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 포는 포끼리만 넘어다닐 수가 없고 궁도 넘어다닐 수 있어요. 왕을 넘어다닐 수가 있어요. 아, 네,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그 포는 사실 경기 초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 경기 후반에 갈수록 그 궁을 수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틀을 잡아주고요. 그 라인의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포를 쓰는 방법은 일단은 두 가지예요. 왕 옆에다 두고 방어할 때 쓰든지 아니면 그포 주변에 있는 적당한 기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강력하게 넘어가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강력하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반에는요, 그 중포를 배치해 가지고 빠르게 농포 작전을 펴는 거예요. 포로 방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기물상으로 이득을 봤다면 그 포를 일선으로 내린 다음에 귀포시켜요. 그리고 중포가 이제 자리를 이탈할 때 상대방의 형태가 좀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제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그 포는 상대방 선수가 뭔가 그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아니라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중반이나 종반에서는 포를 귀포로 배치를 해가지고 다른 기물을 지원하고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민궁이나 양사 접장기 땐 중포가 더 좋죠. 그렇고 그래서 장기에서 차하고 포는 정말 핵심 전력이에요.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엔 이제 마가 있어요. 마는 말 마자예요. 마자는 그 마는 하나가 잡히면 5점이 깎이고요. 그 장기판을 날 일자 형태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직선으로 한 칸을 간 다음에 대각선으로 한 칸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의 나이트하고 이동하는 방식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나이트는 그 이동하는 길목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마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경기 후반에는 이 마가 포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포는 뛰어넘을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는 그 경기 후반으로 가면 말이 더 적어지면 이제 포가 넘을 수 있는 말이 적어지기 때문에 포가 위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 상보다도 약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보다 더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고, 일단은 직진으로 한 칸을 이동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한 칸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기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차하고 마가 서로 쫓고 쫓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다만 차는 다른 기물들에 비해서 기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는 하나라도 잃어먹으면 그 경기 운영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는 넘어다닐 다리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포는 넘어다닐 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그 상은 한 번에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상은 그렇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이동 거리를 갖고 있는 마가 굉장히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해요. 네, 오늘은 장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반의 기본적인 수비는 대부분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로 그 경기 초반에 말을 그 시작하자마자 말을 포 옆에다 갖다 놓고 그 포가 이동할 수 있는 길 터주면서 그포한 개를 중앙에다 갖다 놓으면 왕을 수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그 뭐냐 중요 기물들이 그 경기 전개 과정에서 공격하는 걸 보조할 수가 있는 게 포의 마예요. 그래서 그 마는 일단은 첫 턴에는 기본적으로 수비하는 데 쓰여요. 마는 기본적으로 첫 턴에는 수비를 하는 데 쓰고, 그 말을 공격형으로 쓰는 분들은 보통 1선에 쫄라인이 무력화된 이후에 쓰는 게 마예요. 그리고 그 이제 두 팀이 서로 양차가 없어요. 두팀 모두 차가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기물이 마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은 역시 가중치가 3점이에요. 상은 가중치가 3점이고 마하고 마처럼 이 대각선을 이동할 수가 있지만 쓸 용자 형태로 일단은 직선으로 한번 그 직진으로 한번 이동한 다음에 한 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그두 칸을 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역시 중간에 멱이 막혀 있으면 못 가고 그 이름이 코끼리 상자다 보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가요. 그래서 도중에 그 이동할 한 턴에 이동할 때그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칸에 한 번에 이동할 때 너무 크게 이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이 조금 힘든 게 상이에요. 운영하기 조금 힘든 게 상이고요. 그래서 이동하기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 취급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대각선 이동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얘네들은 그 코끼리 상그상 상은 대각선 이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 이동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그래서 정말 그 고수들은 궁 앞에 포 대신에 상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먼 곳에 있는 기물들을 보호할 수 있고 적이 쉽게 예상하지 못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상은 역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상상마 진영을 둘 경우에는요, 그 마상상마 진영을 둘 경우는 그 시작부터 차를 막 견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판에다가 상을 하나 잘 박아 놓으면 그 상대방의 공격 루트를 틀어막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상을 좀 일찍 투입시켜 가지고 그 살을 잡는 전술도 있어요. 그렇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을 그 뭐냐 쫄병을 잡고 희생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고수는 정말 이 상을 그 뜬금없이 역습하는 용도로 쓰게 돼요. 그래서 상은 보통 초반에는 상대방의 주요 공격 루트를 막는 용도로 쓰고 후반에는 그 궁성 한쪽을 겨냥하면서 포의 다리 역할로 쓰는 게 상이에요. 그래서 상에 대한 개념을 쫄병 치우는 개념에서 상대방을 쪼이는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이 상을 좀더 효율적으로 그 이용을 할수 있고 장기 경기 전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고 어쨌든 그리고 중국식 장기는요 장기판 중앙에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에서 나갈 수 있는 말들 중에서 그 쌍치에서는 그 상은 강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방어용으로밖에 못 쓴다고 자,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그 쫄병. 쫄은 그 초나라 쪽에서 부르는 거고 병은 한나라 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둘다 말단 군인이고요. 쫄병이에요, 진짜. 그리고 쫄병 한 개의 힘은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쫄병은 머릿수가 전투력. 그쫄 무시했다가 나중에 쫄이 많이 남으면 그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쫄병이 정말 그 어원이 무서운 게요. 앞이나 옆으로 한 칸씩만 갈수 있으면 뒤로는 빠꾸할 수가 없어요. 그 상대 궁성에 침투하면 그 선을 따라서 대각선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쫄병이다 보니까 이 쫄병의 역할은 보병이에요. 크기도 작고 그 각개는 굉장히 허약한데 그 서로 뭉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엄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체스에서는 그 폰이라는 말이 그 원래 보병이거든요. 근데 체스는 그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장기에서 쫄병은 승급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없어요. 자, 그렇고 그 이제 기물 점수가 있어요. 차가 13점, 포가 7점, 마가 5점, 상이 3점, 사가 3점, 쫄병이 2점이에요. 그리고 그 마하고 상의 경우는요, 그 마하고 상끼리 서로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좌우 대칭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마상 상마 상마 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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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마 상마 모두 다할수 있어요.
근데 마마 상상, 상상 마마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물 자립, 포진 설정은 한나라가 먼저 해요. 그리고 초나라는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기물 자립을 할수 있어요. 초나라는요, 그 포진을 나중에 한 다음에 먼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뭐냐, 권한 하나당 0.5점씩 1.5점의 그 보너스 점수를 후수인 그 한나라한테 주고 경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그 암만 아무리 그 오랫동안 장기를 두더라도 그 왕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물들을 그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승부를 가려요. 이게 점수제예요. 장기 리그 이번에 아프리카 TV에서 연대요. 자, 그리고 장기에서의 포진은 귀마 포진, 원앙마 포진, 양귀마 포진, 면상 포진, 양귀상 포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자세한 그 포진의 그 전략은 제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저는 참고로 마상상마로 포진하고 시작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고요. 북한은 장기판이 바둑판보다 더 크다 그래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렇고요. 이 장기라는 거, 이 장기를 하면서요. 아마추어 단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현재 한 게임 장기하고 그 장기뽑 카카오의 단수에 따라서 대한장기협회에서는 초단에서 사단까지 아마 단증을 발급해주고 있어요. 그 한게임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1단에서 사단, 초단에서 사단까지를 그대로 인정해서 같은 단에 단증을 줬거든요. 귀요? 아플 수는 있는데 이 안에 귀를 파면 안 파면 돼요. 그리고 장기 카카오 게임은 2단부터 5단을 대상으로 한 단계 낮은 단에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증, 온라인 단증 발급도 사실 돈은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 중국 샹치와의 차이점은 한국 장기는 마하고 상의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상도 적진형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포의 움직임은 제한이 있어요. 포의 움직임은 제한이 있고, 쫄병은 처음부터 좌우 이동이 가능하고, 그 뭐냐, 궁하고 사하고 모두 직선하고 대각선 자유자재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뭐냐, 쫄병, 차, 포 역시 이 대각선을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샹치는요, 사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고 두 왕이 서로 같은 세로선에 있고 그 사이에 아무도 없으면요, 그 상대가 궁을 움직이지 않는 한그 빅장 상태가 돼요. 그 빅이게 돼요. 그리고 그 뭐냐, 장기는 처막 경우 그 장기는 막 두다가 수가 막힐 경우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요. 자,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잡을 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신경을 긁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한국 장기의 현실. 뭐냐, 일본에서 쇼기 기사는 전국을 스탔네요. 그 대한민국은
2000년대에 장계를 주름잡았던 김경중 구단의 이름을 물러도 김경중 씨? 그 사람 누구예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둑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알파고 배치로 인해서 이세돌 구단이 이름을 많이 날렸죠. 그래서 뭐냐? 나중에 이세돌 구단은 체스 랭킹을 설립을 해요. 한국식 게임에 뭐냐? 체스 랭킹 이런 걸 만들게 돼요.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년 전국 단위로 박보 대회를 열고 박보풀이에 취미를 갖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편이에요. 대한민국은 바둑 대회는 가끔 있는데 장기 대회는 별로 없죠. 그렇고 대한 장기협회가 미디어 노출을 잘안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현재 장기협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깐 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장기와 관련된 이제 용어들을 한번 볼게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는 않아도 되긴 하는데, 장기 및 보드게임 전문 채널인 브레인TV라고 있어요. 방송사 브레인TV가 있고, 여기서 뭐 장기 대국이나 장기 강좌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대요. 자, 일단은, 현재 이 장기의 좌표가 있죠. X좌표, Y좌표가 있죠. 여기서 가로가 9점이 있고 세로가 10점이 있죠. 그래서 좌변 맨 왼쪽 세로선이에요. 그리고 우변 맨 오른쪽 세로선. 그리고 좌진 세로 5선 기준으로 잘랐을 때 왼쪽 부분. 그리고 우진 세로 5점을 기준으로 잘랐을 때 오른쪽 부분. 그렇고, 그냥 자기 자신 기준으로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 가운데 선은 중앙선. 그리고 그래서 뭐 좌변절, 좌변병, 좌진절, 좌진, 좌진절, 좌진병, 하여간 뭐 그렇게 뭐 이름을 붙이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어려워. 그 이제 궁성 관련 용어. 왕하고 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궁성이에요. 대각선까지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9점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 귀는 궁성 안에서 윗귀퉁이 두 부분, 면 궁성에서 두개 귀퉁이 있는 사이에 있는 자리, 곁, 궁성에서 처음 기물을 차렸을 때궁 옆에 두 자리, 그리고 하귀 밑에 두 귀퉁이를 가리켜요. 자, 그리고 행마와 관련된 용어, 귀포, 귀마, 귀상 해가지고 귀자리에 포마 상을 놓는 행마, 면포, 면마, 면상은 면자리에 포마 상을 놓는 그런 행마라고 하죠. 그리고 중포,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죠. 포를 처음 이제 기물을 차릴 때그 가운데 왕의 위치, 왕이 있는 위치에다가 포를 놓는 행위가 중포. 자, 그리고 궁중포가 있어요. 처음 기물을 차렸을 때, 왕의 위치에다가 포하고 말을 놓는 건데, 그거는 별로 자살행위예요. 왜냐면, 왕들이
사이드로 도망을 가게 될 경우 왕들은 그 다시 도망쳐 나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천군 궁중포, 궁중마, 천궁, 면궁, 안궁 뭐 그런 등등 다 있고요. 여기서 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멱이라고 하면 마와 상이 아군이나 적군의 기물에 가로막히면 이동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장애물을 멱이라고 불러요. 그렇고 대국 관련 용어가 있어요. 장군, 장이야, 멍군, 멍이야 해가지고 장군을 친다. 그 왕이 아닌 다른 기물로 그 왕을 노리는 행위이고, 체스에서는 이 장군이라는 용어가 체크매트라고 경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장군 상태를 피하면 멍이 되죠. 멍군. 자, 그리고 빕장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 뭐냐, 자신의 궁하고 상대방의 궁을 같은 세로선상에서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궁과 궁 사이를 가로막는 기물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빕장을 받는 쪽이 그 상대팀이 걸어온 빕장을 피하지 못하면 그대로 무승부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게 연장군이 있고 반복수가 있는데, 연장군은 연속해서 장군을 거는 거고, 반복수는 똑같은 수순을 반복해서 두는 행위예요. 그래서 반복수를 3회 연속을 할 경우는 그 해당 수를 두는 것을 금지되거나 그 대국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반복수 때문에 한번 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수, 그 외통수, 장군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당연히 이 상황이 되면 지는 거죠. 그리고 부동수, 그 자신 오는 상 혹은 상대방의 모든 기물들을 뭐 건드릴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무조건 한수 쉬는 것밖에 답이 없죠. 그리고 점수승, 점수패 제도가 있어요. 전체 대국 시간이 초과가 되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기물 점수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는 그 뭐냐, 점수대로 그 결정이 돼요. 자, 그리고 기물은 장기알, 그리고 행마, 어떤 기물이 움직이는 행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율곡이 죽어요. 율곡이 죽고 나서, 아니, 율곡이 죽는데 그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상차림. 장기에서는 마하고 상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상차림은 상마상마, 오른상차림은 마상마상, 그리고 안상차림은 마상상마, 바깥상차림은 그 상마마상 해가지고 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포진을 한다 그래요. 상차림. 그래서 상차림이라 불러요. 상을 차린다 그래서. 자, 그렇고요. 박보는요, 그 주어진 기물들만을 이용해서 그 상대를 외통시키는 약간 추리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저는 여기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와서 제가 다음 시리즈 그 체스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